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학생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어요. 티터뷰라는 걸 준비를 했다고 해요. 학생들이 각 강사들한테 궁금한 질문들 사전에 쭉 모았고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답변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소한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유퀴즈 출연 소감 말씀해 주세요.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특별히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할 건 없고요. 그 유퀴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작가님하고 따로 인터뷰를 따는 부분이 있거든요. 되게 진지하게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되게 솔직한 얘기하다가 막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터뷰에 다 실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놀라웠고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재석님하고 개인적으로 사진 한번 찍을 걸 그랬어요. 길이 남겨둘 만한 가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조세호님하고 사진 한번 같이 찍을 걸 그랬어요. 그게 좀 아쉽네요. 고등학생 때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축구나 농구를 즐겨 하셨나요? 질문했는데 미치듯이 했지. 안 했을 리가 있습니까? 남자애들은 뭐 대부분 다 할걸요. 특히 저도 이제 뛰어노는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 농구 뭐 다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의 플레이리스트를 알고 싶어요. 의외로 얘들아 내가 신세대잖아. 그래서 아이브. 예. 타이틀곡은 아닌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담아놨네요. 난 요걸. 예, 난 요걸. 이런 거 스테이시. 뭐 그다음에 뭐 주로 아이브 노래가 요즘 많군요. 그다음에 BTS 선생님이 또 아미잖아. 그래서 BTS 노래도 있고요. 헤이즈. 아, 헤이즈. 예. 헤이즈 노래도 있어요. 해픈 우연이나 없었던 일로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들하고 가끔 이렇게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못 놀겠어. 막 90년대 발라드 막 뽕짝 이런 거 부르는 애들도 있어요. 내가 철딱선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요즘 노래들을 많이 듣고 부르고 합니다. 네, 제가 나오는 광고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버스 광고나 유튜브 광고 같은 건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배너 광고 사이트에서 갑자기 뜨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 얼굴 나오면 좀 많이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하다가 가끔 너무 일하기 싫어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냥 서칭하고 딴짓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배너 광고 딱 떠오르면 이 새끼 이래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생명과 나는 운명이다 라는 걸 느끼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학원계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진화이론이 완전히 푹 빠졌어요. 정말 이거는 뭐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난 생명과학 강사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운명적이다라고 봅니다. 대학교 때 밴드부 보컬이셨다고 들었는데 가장 자신 있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내가 보컬을 하게 된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드럼을 하든 기타를 치든 뭐 하다못해 뭐 건반을 하든 이랬는데 선생님은 할 줄 아는 악기가 하모니카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래를 하게 됐죠. 락발라드를 아주 좋아합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입 주신 분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듣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늘어지는 저에게 잔소리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유닥 이런 잔소리, 쓴소리 이런 걸 요청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친구가 자꾸 그러지만 내 이미지가 약간 팩폭 캐릭터 이런 걸로 좀 굳어가잖아. 저는 실제로 되게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해달라는 친구한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야, 내 잔소리를 들어도 네 인생 안 바뀌어. 그럼 뭘 나한테 잔소리를 말해. 바뀌고 싶으면 네가 바뀌어야지. 제가 해줄 수 있는 잔소리는 여기까지. 백호 선생님과 호랑이 백호의 닮은 점 세 가지는? 아, 이거는 뭐 동물이다. 같은 백으로 시작한다. 끝! 선생님 비율이 좋기로 유명하신데 외모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인강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허리 위로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나는 자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허벅지? 근데 허벅지를 보여줄 일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화면으로는 아마 잘 못 볼 것 같고요. 내 입으로 이렇게 자꾸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박성광을 닮았다고 자꾸 그래요. 근데 어떤 표정이나 말투가 비슷한 데가 있나 봐. 다음에는 이제 그 인강을 전신을 촬영하는 뭐 이런 인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늘 밝고 유쾌해 보이시던데 선생님도 고민이 있으신가요? 고민 엄청 많죠. 저도 진짜 고민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이런 것도 고민이었어요. 한때는 그 2016년이었죠.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바둑을 이겼었거든요. 근데 그 해가 저희 큰아들이 태어났던 해예요. 제가
그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한 3살 잠을 못 잤어요. 내 아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가 어떨까가 너무 걱정이라가지고 여전히 이제 그런 류의 고민들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도 작은 고민들도 되게 많죠. 내신 대비용 강좌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되게 많이 고민이 많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당장 이제 이번 주에 현장 개강인데 현장 개강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도 고민 되게 많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물어봤는데 여자로 한번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나도 애를 한번 낳고 싶어. 애를 낳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이 생각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 일부가 떨어져 나서 생명체가 된단 말이야. 나와 비슷하고 점점 커나가고 생각을 하고 나보다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그랬는데요. 선생님 좀 머릿속에 오래 기억 남는 드라마는 시그널? 네,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잔인한 추리극이기도 하고 타임슬립 영화를 선생님 굉장히 좋아해요.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본인의 인생 최대 업적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질문지 보자마자 떠올랐던 생각은 아 이것도 보면 또 오글거린다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와이프 만나서 결혼한 거 이게 제 인생 최대 업적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와이프 안 만났으면은 저희 어머니도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저희 와이프한테 야 이거 어디 가가지고 술 먹고 객사할 수도 있는 사람 네가 사람 하나 구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라서 저는 와이프 만난 게 제 인생의 제일 큰 전환점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자 어느 날 학생들이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퀴벌레로 학생들이 변해? 그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인데 왜 바퀴벌레로 변했을까 한번 찾아보고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변하면 어떻게 해요? 또 나의 소중한 수강생들이잖아. 내가 너무너무 이뻐하는.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이거 빨리 다시 돌려놔야지.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럼 바퀴벌레들을 모아다가 엠스키를 강의하고 있지 않을까? 도표통계 바퀴벌레를 만들어드리는. 근데 딱히 이런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저는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게 되게 큰 게 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큰 거에서 뭐 거창한 미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앞에 있는 행복감 충분하게 느끼면서 수험생을 좀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믿음을 갖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사랑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듬뿍듬뿍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대입 결과 받으시고 나중에 대학생 되셔서 선생님이 자주 찾아가잖아요 대학가로 그래서 생맥주 한잔 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